동해안 포항을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23일 동해와 포항을 잇는 동해선 구간을 전철화를 위한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총 사업비 4,875억 원이 투입되며 2022년 완공될 예정으로 사업이 끝나면 기존 부산 포항 구간을 더해 전 구간에서 전기철도 고속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. 특히 이 구간과 연결되는 동해 강릉 KTX 연장 사업이 올 연말 완료되면 앞으로 동해선 철도 포항 강릉 구간 고속철도 운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.